여러분 첫 경기에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아주 센 경기입니다. 예. 두 선수 다 발도 세고 힘도 세고 아주 뭐 여기서 이기고 지는 건 먼저 실수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러면 두 선수 다 팽팽한 실력이기 때문에요. 우석이 화이팅! 화이팅! 우리 지금 바로 올라가는 각도도 없어요. 네. 어디서 발이 튀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요. 중량급이라 확실히 무거운 발 차이를 네. 보여주고 있어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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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하체 찬 것도 엄청 아픕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집에 갈 때 더 아파요. 두 선수도 전혀 밀리지 않네요. 아주 둘 다 힘이 센 선수인데요. 준비 중이야. 거리 거리. 안쪽에 안쪽에. 안쪽에. 사실 다리를 이렇게 많이 차는 건 승리에 도움이 되진 않고요. 얼굴을 정확하게 하는데 가격하거나 바닥에 넘어뜨려야 승리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하체를 많이 차는 이유는 상대의 힘을 다리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조심, 얼굴 조심. 얼굴보다 태도 조심. 끼어 아랫발 계속 잡으려고 노리고 있어. 아! 관장님이십니다. 아주 힘이 좋으신 분이군요. 두 친구 다 친구입니다. 다치지 말고 경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선수가 생각나네. 이만세 이자고 쫓아. 여서 화이팅! 이만 제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되게 핀정사가는 기분이에요. 화이팅! 오른발 그거 있어요. 일단 좀 잡아요. 그렇지! 아이고. 아, 전부 다 무게가 상당해서 안 나오고 빠따! 이제 봐요! 아랫바닥 붙여! 눈만 보이고 아랫바닥 빠지면서 소강산 새로 보이면 그렇구나! 아, 덥! 시간이 자, 택견에 응원하실 때 까라까! 라고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 까라까! 그렇구나! 배우선수 잘 파고 있습니다. 지금 서로 상대의 발을 잡거나 목덜미를 잡아서 딴죽을 걸어서 넘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견제하면서 시간을 끊는 게 나을 것 같죠. 작전에서 괜히 경기 종료 10초 남았습니다. 알고 있어. 형 조급하지 마요. 할 수 있는 잡아 경기 끝났습니다. 이승분이에요. 자, 이렇게 둘 다 치는 건 깃발이 하나씩 내려갑니다. 자, 그럼 고려대학교 출신 선수인데요. 작년에 최우수 선수였던 박지원 선수입니다. 네, 아, 분명히 야생 멧돼지거든요. 힘으로 지금 집어서 바로 치고 던지려고. 아, 잘 챙겨주셨습니다. 뭐하죠? 내일모레 출근해야 되니까 살살 차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형이다, 형. 살살 해. 강현아 태기 좀 와! 네, 지금 양 팀의 마지막 선수인데 여기서 이기는 선수가 이제 아니야! 계속! 아이고 아이고 오, 강력합니다. 이청용 화이팅! 이청용 화이팅! 화이팅! 하면서 승부가 나야 되거든요. 딴죽 기술 정확히 들어서 넘어뜨렸는데 초록색 매트를 벗어나는 바람에 장애가 됐습니다. 택배는 조선시대에 이제 망성을 마당에서 깔아놓고 했는데 아주 좁은 경기장을 쓰는 게 전통 무예의 또 멋입니다. 장애 화이팅! 그렇구나! 아, 예. 지금 50초 정도 남았는데 50초에서 승부가 안 나면
다시 남아있는데도 다시 붙게 됩니다. 지금도 뭐 딴 쪽도 좀 적게 들어갔는데 둘 다 붙잖아. 제가 형들을 믿고 3번에 뛰고 장애자가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이번엔 안 뛰려고 했는데 또 형들께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앞에서 잘 해주셔서 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우석이 형이랑 안 붙었기 때문에 창용 선수와 호각으로 싸울 수 있었고 이상일 선수한테 싸우면서 조금 괜찮은 컨디션으로 임할 수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 용덕이 형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석 선수랑 비교해주셔가지고 각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형들이랑 같이 이겨나가면은 뭐 우승 잘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배틀 서울 종로 대 안암 비각의 경기를 보셨는데요. 재밌게 보셨죠? 저도 아주 손에 땀을 쥐면서 봤습니다. 이번 경기는 뭐 거의 결승전을 방불케 한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경기였습니다. 양 팀의 선수 구성원들이 모두 하나같이 뛰어난 선수들이기 때문에 어느 선수 뭐 어떻게 뭐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승환 선수가 대우석 선수에게 지는 것도 신기하고요. 역시 대우석이 이기는 걸 보면서 역시 대우석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대우석하고 박영주 선수 비기면서 지금 이제 안암에서 마지막에 박지호 선수 하나 남겨두고 김상일, 이창용 남았을 때 그렇다면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뭐 야생 멧돼지 박재우의 그 지금 막 떠오르는 그 태양입니다. 그 이 친구의 저돌적인 힘 아주 그 승운을 이 노련한 김상일 이창용 선수가 꺾지 못했네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있다면 종로에서 두 선수가 남았을 때 이 김상일이 박재우 선수와 승부수를 띄우지 않고 그 큰 키와 노련미로 계속 5분 동안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박재우를 지치게 만들거나 아니면 비겼었으면 역시 뭐 이창용도 또 괴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볼만 했는데 김상일 선수 조금 너무 빨리 졌어요. 그러는 바람에 박재우 선수 오히려 몸이 풀렸고 오늘의 경기는 종로와 안암에서 안암이 승리했지만 이 양쪽 다 뭐 멋진 경기여서 후회 없는 한 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이 두 팀이 아마 결승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물론 다른 팀들도 워낙 좋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안암이 승리했다는 소식 전하고 이번 올해는 종로도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4배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알바 잡을 거 보이네. 아, 이게 풍경상하는 거지.